안녕하십니까. 충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여전히 건강한가 하는 자신만의 척도랄까, 바로미터랄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아유, 사모님,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괜한 인사말인지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마른 비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좀 젊어 보인다 하더라도 신체 나이 또는 생체 나이는 주민등록증에 써있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것도 없이 자신의 신체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랫도리를 점검하면 된다고 대한항노화학회 명예회장이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권영국 박사가 말합니다. 성기능 저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는 여성이 남성의 4배라는 보도도 있는데, 대다수 여성들은 쉬쉬하고 그냥 나이 들어 주책이라는 한마디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피하려고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실금과 질건조증, 불감증, 성교통증, 질의 탄력과 수축력 저하는 모두 여성들의 성기능 저하에서 일어나는 증세입니다. 노화방지의학에서는 성기능을 근력, 기억력과 함께 노화방지와 건강장수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나이 들어서도 적정한 성생활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엔돌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노화를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장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성생활은 성적인 자신감을 유지하게 하고, 성적인 자신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팽팽한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젊음의 묘약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년, 노년의 사랑은 인간 본연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화방지 전문가 권영욱 박사가 알려주는 성기능 회춘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사는 것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남성과 비교해보자면 여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성기능은 유지됩니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질건조증, 질벽 두께의 감소나 탄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면 에스트로겐이 분비돼 얼굴과 머리카락에는 윤기가 흐르고 볼에 홍조가 생겨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콜라겐도 만들어져서 피부가 처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당분을 태워버리기 때문이에요. 남성들의 경우 성생활을 할 때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신진대사 활동을 높여 심장질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고환과 음경이 위축되고 퇴화하는 것을 막아주죠. 성생활은 이렇게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성생활이 장노년 남자 여자에게 다른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간략하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성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성관계를 가질 때 엔돌핀이 쫙 분비돼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르가즘이 아주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 이유는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자신감을 키워주죠.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했을 때 세상이 전부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성은 못다한 공부를 더하게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떤 약이 뇌 활동이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효과를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생활을 나이 들어서까지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남녀간의 합체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종합예술입니다.
이 종합예술을 오랜 기간 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심하고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회춘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성기능 회춘을 위한 방법 첫 번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라. 운동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성욕을 증진시켜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성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근력 운동은 활력과 힘을 넘치게 해주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성생활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활력을 쭉쭉 주입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성기능 회춘을 위한 방법 두 번째, 코어 운동을 하라. 다 아시다시피 인체를 지탱하는 우리 몸의 중앙부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코어 운동은 이런 코어 근육을 단련해주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아, 코어 운동의 원탑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면 무릎 나간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쿼트 자세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를 구부렸을 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무릎이 다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리를 구부렸을 때 엉덩이를 뒤로 빼면 무릎이 앞으로 나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입니다. 누운 자세로 다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 브릿지 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는 사진처럼 올라간 자세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 후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1회로 생각하고 한 10회 정도 하는 것을 한 세트로 4세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세트 중간중간 좀 쉬면서 말이죠. 이 밖에도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플랭크가 있고 슈퍼맨 자세가 있고 사이드 힙 레이즈 등이 있습니다. 성기능 회춘을 위한 방법 세 번째, 케겔 운동을 하라. 케겔 운동은 관략근 운동으로 변비 개선, 전립선 강화, 요실금 예방 효과와 발기력 강화 운동이자 질 탄력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쿼트와 브리짓 운동을 할 때도 케겔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하면 와, 일석이조입니다. 성기능 회춘을 위한 방법 네 번째,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성기능도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40대는 주 2, 3회, 50대는 주에 한두 번, 60대는 주 1회, 70대는 2주에 한 번 정도의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라고 전문의는 말합니다. 그럼 80 이상 된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못하는 거냐? 자신이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80대에서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성기능 회춘을 위한 방법 다섯 번째, 숙면을 취하라. 노화를 막고 성기능에도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1시에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자라나는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년, 장년, 노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절실하게 필요한 호르몬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늦은 밤까지 깨어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무셔야 돼요. 성기능 회춘을 위한 방법 여섯 번째, 마지막,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먹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발기력이 좋다는 것쯤이야 모두들 알고 있지만, 여성들의 성만족도를 높이는데도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체를 할 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대화라면, 몸을 열어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여부에 따라 성관계의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두와 클리토리스는 작은 심장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 양파, 부추가 있겠고, 견과류, 장어, 꽁치, 레드와인, 굴, 전복, 새우, 호박씨, 콩깨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생활은 종합예술이니만큼 나이 들어서까지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세심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비만, 과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습관병, 나쁜 식습관이나 약물 복용과 같은 것들을 최대한 피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그것도 오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